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고 했죠.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모두 지방법원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처분을 시도지사가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대리는 모두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그래서 시도지사 X고요. 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야 되는데 폐업인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했죠. 폐업해가지고 등록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고요. 모의고사도 보면 기출문제를 응용했어요. 제가 보면은 모의고사가 완전히 뭐 생소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면 또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문관 모의고사는 횟수와 상관없이 실제 기출문제에 비슷하게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출제 경향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통 다른 출판사는 처음에는 좀 쉽다가 갈수록 어렵고 이런데 방문각은 처음이든 끝이든 실제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난이도가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꼭 응시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7개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시 항고 이거 안 됩니다. 인도 명령 신청 이런 거는 소송 절차니까 안 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34번에 7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 대신 써내는 것, 입찰표 대신 제출하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했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안 되는 거 두 개. 즉시 항고, 기일 변경 신청, 배당 이의 소송, 명도 소송, 인도 명령 신청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7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볼 때 암기 프린트 가지고 한번 컨닝 해보세요.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감독해요. 누가 뭐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감독해요. 네, 그러면 한번 모르면 암기 프린트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해야 찾지 뭐 안 하면 어디 봐도 또 무슨 내용인지 몰라. 말을 다 줄여놔가지고 이거 암기 프린트는. 자, 확인 설명해야 될 것도 암기 프린트 34번에 거기에 까만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중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번 경제적 가치 4번 당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설명해야 되죠.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닌 거 뭐 있어요? 그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이런 건 없죠? 암기 프린터 6번에 있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고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는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다르다고요. 암기 프린터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니라고요. 암기 프린트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202페이지 1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매각 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도 출석할 수 없죠.
그래서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대상은 오직 대표자만 대상입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구임대주택 규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했는데 별도 교육이에요.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들이는 별도기 때문에 중개업 하면서 곧바로 매수 신청들인 등록 신청할 때도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중개 실무교육 받고 1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별도 교육이니까 3번이 답이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없는 것 소송 대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목도 매수 신청 대리.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라고 했죠. 중개 대상물이고 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대상도 계약서 검인 대상도 아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책을 보면 계속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처음 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 보면 한 다섯 문제 가까이는 생소하고 처음 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집착할 필요 없어요.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80%는 거의 다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평가 아까 시험 본다고 했고 60점 넘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트 20번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와 보수에 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결정기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 기한.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 중개업과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설정해야 되는 보정 설정 금액은 같다.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이상. 2억 이상 개인의 경우 법인은 4억 이상.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입찰 대리하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 경매 넘어가고 있는 걸 소개해가지고 사라고 소개하는 그런 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 인정한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에 대해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됩니다. 상가 임대차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비교를 해야 되고요. 민법의 일반 임대차, 농지 임대차 뭐 넓게 보면 네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민법의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는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시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또는 같은 것,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인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것, 결격 사유도 매수 신청 대리 추가되는 것 다섯 가지,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인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는 것,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또 중개업에서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일 업무가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하다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요약지 맨 뒤에 보면 정리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일 모의고사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업의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고 6월 이하고요.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은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요거는 암기 프린터 45번에 2번에도 있고 20번 맨 밑에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존 업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도 보존 의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3, 4, 5, 6 5년 보존해야 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3, 4, 5, 6 4개가 있습니다. 5년 보존해야 되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 기출 문제입니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인 경우 취득세를 임차인 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됩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공시지가도 사실은 세금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와 관련된 게 한 60여 가지의 영향을 미친대요.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기역니은 답은 1번이고요.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요거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박스형 문제. 기역니은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나오는 게 대표적인, 약 절반이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 모의고사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거의 20개 가까이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요거는 1의 서식, 임대차인 경우 체크해야 되고요. 건축물의 방향도 체크해야 됩니다. 요번에 7월 10일부로 바뀐 게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의 서식에 기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 도대주 교판 다섯 개가 있는데 판매 및 의료시설 여기에 빠졌습니다. 도대주 교판 교육시설까지만 해당된다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입지 조건인 시험에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을 하면 답은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옛날에는 1의 서식에 기재될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공원이었어요. 공원.
공원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 단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 요즘 분양하는 거에 보면 포레스트라고 많이 들어가요. 포레스트 공원 있는 거 숲속 우선 포레스트 아파트 이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 지금 아파트 이름 최고 긴 게 파주에 28글자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뭐 포레스트 뭐 다 길어서 할지도 못해요. 그렇게 너무 기니까 시어머니도 못 찾아오게 길게 했더니만 신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요즘은 또 짧게 하는 경향이 있대. 괜히 신우까지 데리고 오니까 차라리 시어머니 혼자 찾을 수 있도록 한글로 써놨다고 요즘은. 요즘은 그래서 무슨 역 이런 걸 많이 전철역 이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광주 뭐 힐스테이트 광주역 초월역 저기 또 무슨 역 있지 이천역 다음이 부발역인가요? 부발역 요즘 분양하는 것 같은데요. 부발역 이런 식으로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쉽게 옛날처럼 포레스트 뭐 이런 거 포레스트가 숲이잖아요. 숲 공원 숲세권 공세권 쓸세권 뭐 이런 거 많더라고. 학세권 병세권 이제 앞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병세권 이런 게 중요하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가 지금 은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이 천만 명이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 20%가 60세 이상이라고요. 갈수록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좀 있으면 뭐 더 훨씬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애기 나면은 이제 아마 내년부터인가 거의 한 250만 원 준다는 것 같더라고 한 달에. 올해까지는 100만 원인가 올해는 1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딸 말 들어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란다더라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나서 키우기 힘들다더라고. 저보고 자꾸 모자란다는 건 뭐 달라고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자, 3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민법에서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8개 외에 법에 정해진 게 8개인데 그 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규지권 딱 두 개밖에 없죠. 통행권 이런 거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팔아먹으려고 계속 통행료로 허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펜스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팔아먹으려고 하면. 그 개업공개사님들 연수교육 해보니까 특히 양평 뭐 여주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도로 현황도로 관습법 관습상 도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사실상 도로인데 지적 공부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개 사고가 많이 난대요. 원래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서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고시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고 개인 도로가 아니고. 그러면 도로가 없는데 집 지으려고 하면은 그 맹지잖아요. 그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서를 있어야 돼요. 그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겠냐고 사용료 계속 1년에 얼마씩 내라 하고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달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중개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그냥 개발된다 말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개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다 동의받는 게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 건물 지을 때까지 전부 도로 소유자들 동의 다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규모로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도 내야 돼요. 그 심지어 개발 부담금은 당연히 개발한 사람, 개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개발 부담금 매수인이 개발 부담금 내야 된다 이 말 안 했다고 확인 개업공개사에게 확인 설명 위반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매득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개업공개사가 설명을 했다고 안 붙고 안 했다고 더 붙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다만 확인 설명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는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는 그건 별로는 그건 논의해 그건 해봐야 될 문제예요. 좀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개발 이익의 뭐 한 30% 가까이 내요. 얼마 안 낸다고. 1억 이상 개발 이익이 나오면 한 3천만 원 낸다고. 그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 되지.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부과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인터넷에 이게 분묘기지금 민법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묻던데 똑같아요. 민법 따로 뭐 공인중개사법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하면 된다고요.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다고요. 자, 틀린 것인데 1번 가면은 부묘기직과 인정되지 않죠. 시신유골이 없는 경우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평장 암장도 부묘기직과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묘기직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봉분 뒤에 그래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게 상석, 옆에 세우는 게 비석, 뒤에 있는 게 사성입니다. 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된다 X. 단분이든 쌍분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쌍분, 봉분이 두 개 있는 거 많이 있던데요 하던데 이거는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영원히 존속된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인이 그래 설치하라 해놓고 마음 받겠다고 내일 바로 이장해라 이건 안 됩니다. 한번 설치하라고 했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미리 기간을 정해서 정하지 않았다면.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옳은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서울에 9억, 과밀역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2기라고 해서 X입니다. 연체한 이거는 뭐 사법고시에는 나왔는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형 효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 1년 전에 연체한 사실 가지고 해지는 안 됩니다. 해지하는 시점에서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는 꼭 지금 연체 안 되고 있더라도 과거에 연체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월세를 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석 달이나 연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석 달 월세액에 해당되도록 그런 경우는 과거 사실 가지고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임차인이 5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시험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든 이용자니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용도지역지구 구역은 안 나옵니다. 철도보호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 구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안 나타납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절대 정화구역, 200m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시설 안 되죠? 모텔 같은 것도 안 돼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데는. 그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혹시 학교 앞에서 중개업하려면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땅은 있어요? 없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군데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미지정의 경우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행위제한이 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요. 있죠. 바다 매립하면 아직 무슨 땅으로 정할지 안 정해진 상태라고요. 보통 바다 매립하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잘 안 해줘요. 그럼 너무 특혜니까. 그래서 현대 정주영 씨가 저 서해안 매립해가지고 농지로 쓰고 있어요. 그 만약에 바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용해버리면 엄청나게 특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주말 첨용농 땅으로 엄청나게 분양 많이 했는데 그 서산 간척지 여러분들은 못 받아봤어요. 저한테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아봤어요. 그 뭐 한 2천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 천 제곱미터 300평에 2천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 그 2천만 원 투자하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20년 동안은 못 판다고 봐야 되겠죠.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주냐 물어보니까 쌀 한 포대 준다더라고요. 그 쌀만 좀 너무 적은데 하니까 그럼 고구마도 한 포대 더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2천만 원 투자해놓고 쌀 한 포대 받는 거예요. 쌀 한 포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20kg짜리 한 포대 해봐야 뭐 한 5만 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낫겠죠. 그 정도 하려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의 경우 3년 안 지나도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아, 저당권은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 규정권리보다 후순인 경우,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후순이죠. 소멸하고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생길 때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번입니다. 다만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요.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인데요.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물가 수준이 있는데 그 물가 수준이 뭡니까? 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보수, 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가 수준 아닌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61페이지 한번. 요약집은 다음 달 이제 동형 모의고사인데 요약집하고 암기 프린트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동형 모의고사 실제하고 똑같이 40문제 푼다고요. 9월 달에는 문제 풀어보고 설명 듣고 아마 그러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 겁니다.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61페이지. 9월 달에도 요약집 암기 프린트는 가지고 오시라고요. 61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임차하려는 경우, 임차하려는 경우 밑에 근리취득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근리취득용에 뭐가 있어요?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가격, 희망지역, 희망조건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나머지 거기에 근리이전용, 매도, 임대인하고 할 때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률에는 물가수준 해가지고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일반중개계약서는 거래 예정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면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봐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물가 수준을 기재할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의뢰 금액을 적고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나는 없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인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는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낙찰가가 떨어지면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항상 전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입니다.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습니다. 29번. 29번에 있고요. 과밀역 재건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 광역시인 경우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우선 면제 받는 것은 서울은 9억 이하인 경우 환산 보증금이, 부산 과밀역 재건역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부산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만 원 이하면 우선 면제 받는데 부산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돼요. 환산보증금이 3,800 이하여야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광역시의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5억 4천 이하면 우선 면제 받는데 세종, 파주, 화성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입법의 불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 이 말은 최우선 면제.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6,500만 원 이하라는 이야기죠. 서울에서 소액임차인인 경우 건물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갑과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갑과을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는데 주인은 주장할 수
없죠. 주인은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 환산보증 9억, 과밀역재권역 6억 9천, 6구 54조, 6구는 54, 과밀역재권역 6구 54는 광역시 54,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 안 된다 했습니다. 5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했는데,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 8월 강의 다 마치고요. 이제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9월 두째 주에 100선, 100문제 하루 만에 100문제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위주로